암송성구인 시편 1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초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영혼이 영광 중에 계신 거룩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영화로우심을 기뻐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눈에 이 세상의 허탄한 영광들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봄이 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불꽃 같으신 거룩하심과 영광 앞에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욕망들과 또 저희들을 늘 압박하는 근심들에 짓눌려서 오늘 이 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 속에 거룩한 열망을 가득 품고 또한 거룩한 소원을 가득 품고 이 하루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까지 우리를 몰아왔던 삶의 동기들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품고 새로운 한 주를 또한 시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희가 세상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십자가의 길로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되 마음껏 복 주시기에 아무 거리낌과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가 하나님의 의의 길에 온전히 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저희의 삶에서 보란듯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호와의 율법을 마음으로 즐거워하며 그 율법에 온전히 거하는 저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복된 것임을 하나님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세상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길로 행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저희를 형통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도들의 삶 속에 영혼과 육신과 그 가정과 모든 생업의 일들 위해 진정한 형통함이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그 삶들을 붙들어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거룩한 새로운 열망들을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앉사오니 말씀으로 저희들을 조명해 주시고 저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불꽃 같으신 그 빛 앞에서 또한 버려져야 하고 씻겨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새로움을 덧입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8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그달 스무나흗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 나라의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낫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베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베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람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아멘. 느헤미야 8장과 9장의 사건이 실제의 시간 속에서 어떻게 연결되는가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에스라에서 나타나는 사건들과 연결해서 생각할 때 이것이 에스라 10장에 있는 내용과 연결되는 것인지 아니면 느헤미야의 기록 그대로 8장에 이어지는, 그렇게 본다면 거의 한 이틀 상간으로 8장에 이어서 연결되어지는 사건으로 볼수 있는데, 여러 가지 그 내용들에 대한 판단에는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느헤미야의 구성을 따라서 생각할 때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의 선포를 받은 뒤에 그것에 대한 어떤 의미에서의 신앙 고백을 이제 9장을 통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영적인 갱신과 각성과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하고 세워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그들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 말씀에 대한 그들의 반응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모였는데 그들은 금식했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행위들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을 모아서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식을 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조차 우리가 절제하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열망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중심을 쏟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한편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데 그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삶을 우리가 거부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우리에게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들을 회복하지 않고 그대로 사는 삶은 제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기뻐할 만한 다른 것들을 우리가 절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얼굴빛을 환하게 비춰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의 그 어떤 즐거움도 그 어떤 낙도 참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온전히 충만해지기 전에는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기쁨과 즐거움에, 물론 그 중에서도 굉장히 나은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만 그것들과 압도적으로 차별화되는 어떤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기보다는 그 많은 인생에서 누릴 만한 복과 즐거움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여기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정하고 절실한 영적인 추구의 모습들을 볼때 우리는 그와 같은 모습을 좀 벗어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표현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사는 삶은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정말 절실하게 구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의 열망과 중심을 우리가 회복하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일까?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며 오늘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이한 주를 우리가 열어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금식함과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우리가 특별히 어떤 절기를 당하여서가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기를 느헤미야의 순서를 따라 이해할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언약에서 명하신 어떤 특별한 절기를 지금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초막절을 지킨 다음 이것은 자원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연장선상에서 그들이 더 절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자발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임을 기억할 때 오늘 우리가 무슨 특별한 절기나 특별한 상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갈급함을 가지고 이런 절실함을 가지고 이런 진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마음을 그와 같은 어떤 의미에서는 종교적인 하나의 행위로 그칠 수 있는 표현으로만 그치지 않고 그들의 구체적인 삶의 상황 속에서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였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체성을 정말 온전히 추구하려고 할때 어떤 의미에서 생각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던 이방인들과의 관계 속에 그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습관과 문화와 또 그들에게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들을 그들이 걸러낼 수 없고 거기에 함께 연결되어 있던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그들이 철저한 제자도, 기독교 세계관에 충실한 삶에 대해서 눈뜨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씨름을 시작했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방 사람들의 생각의 흐름들, 또그 사람들의 삶에서 지극히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 걸러내어져야 할 것들이 많고, 우리가 곱씹어봐야 할 것들이 많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됨을 드러내려고 할 때, 세상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우리 안에서는 껄끄러워지기 시작하고, 우리의 양심을 어둡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을 씻어내고, 또 끊어내는 씨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결국 자신들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의 삶 속에 온전히 충만해지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그들에게 가득 채워지자, 그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얼마나 깊은 어둠 속에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을 보게 되는 것,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는 것,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누려가는 데 있어서는 이 터널을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가 그 참된 은혜의 빛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잠시의 신용으로 이와 같은 일을 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쏟아서 그 과정들을 진행해 가고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은 그들이 이 일들을 위해 보낸 시간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그들이 낮 4분의 1 동안을 자리에서 서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했고 또다시 낮 4분의 1을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만 가지고 우리가 그것들을 따질 수는 없지만 앞서 언급된 이와 같은 마음의 표현들을 또한 그들은 거의 3시간씩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3시간에 걸쳐서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썼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뭐 1시간 반, 뭐 때때로는 우리가 2시간 가까이 드리는 것, 앉아서 우리가 참여하지만 참 쉽지 않은 시간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총 합치면 거의 6시간 가까이 3시간은 말씀을 듣는데만 그것도 앉아서가 아니라 일어서서 그리고 3시간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또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 시간을 썼다. 이건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운 은혜의 작용이 얼마나 뜨거운 것이었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심하고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 해도 결코 쉬운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과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열망이 얼마나 뜨겁고 절실했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충만했던 부흥의 때들의 그런 역사적 기록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부흥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을 때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서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을 더욱 듣고자 하고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평양대 부흥의 때나 그런 여러 가지 은혜의 갱신의 때들에 전국에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보따리를 짊어지고 자기가 먹을 거리를 챙겨들고 사흘길 나흘길을 모여서 하루 온종일 동안 말씀을 듣고 밤늦도록 기도하고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던 그런 역사의 기록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우리는 시간을 정해놓고 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한번 그런 것들을 열망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고 우리가 정한 시간에 우리가 제한을 받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고 그런 시름들을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을 지금 이스라엘이 경험하고 있다. 우리의 생애에 한번 우리가 그런 열망들을 누려보기를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확인하게 되는 것은 죄를 자복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 가운데 거하는 것과 우리의 어두움을 발견하고 우리의 불의함을 하나님 앞에서 또한 자복하는 것이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빛을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그 어두움을 덜어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어둠을 씻어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사모할 수 없고 그 영광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거리끼게 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의 빛을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우리의 어둠이 더 밝히 드러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더 우리는 민감해지고 우리가 그것을 밝히 깨닫게 되고 이전에는 문제없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고치고자 하는 열망을 품게 되고 씨름하게 되는 것입니다. 데이빗 브레이너드의 일기라든지 또 그 이전에 있었던 많은 청교도들의 그러한 자서전이나 일기를 보게 되면 우리와 비교할 때 너무나 거룩한 삶, 헌신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놓고 얼마나 치열하게 씨름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연약함을 놓고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투쟁을 벌였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더 밝은 영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품어질 만한 그 어떤 열망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소원하고 세상의 어떤 빛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울 때에
그것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답이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우선순위의 뒤죽박죽됨과 또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제대로 서는 것을 통해서 해결되어지고 새롭게 조정되고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 삼을 때 제대로 사라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하루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열망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를 자복할 뿐만 아니라 그런 점에서 어두운 그러한 시간을 보낼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그 엄청난 영광을 함께 바라보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들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여호와를 송축해야 할 필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득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시고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난 영광을 받으셔야 합당한 분임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지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보존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래서 모든 천군이 그분께 경배하는 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에 대해서 그들이 탁월한 이해를 가지고 눈을 열게 되고 그것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광이 도취되어서 우리가 세상에 흠모할 것들을 바라보느라 정말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게 될 때 결국 우리의 삶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고 우리의 삶에 결핍이 찾아오게 되고 우리의 삶에 죄가 찾아오게 되고 우리의 삶에 뒤틀림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눈떠서 바라보게 되었던 이 여호와의 놀라운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는 너무나 마땅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구나. 아니 찬송하는 것이 너무나 합당한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못했구나. 그 사실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눈이 새로워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고픈 열망을 새롭게 우리가 품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예배에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찬송뿐만 아니라 나의 믿음의 골방 속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멈출 수 없이 하나님을 송축하고자 하는 열망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때때로 그의 서신서를 기록해 나가다가 뜬금없이 갑자기 찬양을 쏟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 곳곳에는 그의 성령이 나타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그 놀라우신 사랑에 대해서 표현해 가다가 그것이 가슴에 사무치고 그것이 놀라운 찬송을 불러일으킴을 느꼈을 때 그것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을 무엇이 채우고 있는가? 우리가 찬양의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인생들은 뭔가를 경배하고 뭔가를 추종하고 뭔가를 칭송하고 뭔가 앞에 엎드려 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지 않을 때 결국 우리는 돈의 영광에 도취되거나 사람들의 인정과 명예에 도취되거나 권력에 도취되거나 인기에 도취되거나 쾌락에 도취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것들을 경배하고 그것들을 칭송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찬송하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이제 9장을 통해 계속 찬송하는 내용은 어쩌면 지금까지의 내용이 창세기 1장에 있는 엘로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었다면 7절 이하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온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
우리가 가까이 범접하기에는 너무나 거룩하시고 초월적이신 하나님. 그런데 그분이 놀랍게도 우리와 더불어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 때문에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얽어매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에 약속하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들을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엘로힘 여호와시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거룩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그러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역사적인 과거를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다시 회고하며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언약의 첫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택하심으로부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걸어온 길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사실을 다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보게 될 때 우리는 그분 앞에서 내가 누구이고 내가 살아온 삶이 무엇이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제대로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개입하셨고 어떤 삶의 상황과 순간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나타내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걸음을 세밀하게 인도해 오셨는가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불의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서게 될 때 이스라엘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이 얼마나 불의하고 불신실했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의함과 우리의 불신실함을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압도적인 의로우심, 압도적인 신실하심에 우리가 사로잡히고 그 은혜를 누림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런데 그 영화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놀랍게 함께 하시고 언약에 신실하게 행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그 사실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도 의로운 자로 신실한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결단하며 그 주님과 더불어 신실하게 오늘도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시는 우리의 죄를 극복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형통함의 은혜들을 누리시는 복되신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지고 나신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